여러분, 이 사람이 나를 망하게 할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이 나를 흥하게 할 사람입니다. 내 분명 친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사람이 있으며 가능하면 멀리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우리 동양학에서는 기회파장이 일치하는 사람이라고 하며 또한 기회파장이 대립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분명 여러분들도 주변에 이런 분들이 몇 분씩은 꼭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 꼭 명심하셔서 사람의 도움 반드시 얻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사람을 통해 번영을 이루어내게 되며 또한 사람을 통해 망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때론 전혀 의외의 사람이 나에게 큰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또한 아주 친했던, 믿었던 사람이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도 만드는 것, 네, 이것이 인간관계라는 것이죠. 네, 아마 누구이든 이를 구분하실 수 있는 눈을 가지신 분이시라면 지금 큰 번영과 행복을 얻고 있을 것이거나 또한 앞으로 그렇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가지지 못하신 분이시라면 지금 그저 그렇게 사람의 운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고 계실 것이며 또한 앞으로도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가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구분하는 능력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아니 어쩌면 눈을 감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가장 중요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네, 오늘 알려드리는 이 내용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왠지 알 수 없는 거부감이 느껴지는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능을 가지고 있는 자연의 한 부분이라는 것 꼭 아셔야 합니다. 네, 분명 여러분의 본능은 여러분에게 복을 줄 사람과 여러분에게 해를 줄 사람을 구분한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하여 우리 동양학에서는 기회파장이 일치하는 사람, 즉 궁합이 좋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기회 흐름이 대립이 되는 사람, 즉 궁합이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이야기 역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마치 여러분 모두가 음식의 기호가 다 다르시듯이 또한 선호하시는 색상 역시 다 다르시듯이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를 애써 무시를 하고 또 외면을 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된 사람들, 또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징크스라는 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네, 하물며 기회파장이 아주 작은 물건 하나에도 이러할진데 기회파장이 아주 거대한 사람의 경우라면 이는 절대 무시해서도 외면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본능이 거부하는 사람이라면 언젠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큰 해를 줄 사람이며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평소에 여러분의 기가 살아나지 못하도록 만들게 된다는 거 꼭 아셔야 합니다. 하여 만나면 왠지 좋은 일이 잘 생기지 않는 사람, 또한 왠지 거부감이 느껴지는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네, 이런 사람 기회파장이 맞지 않는 사람이며 궁합이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왠지 나를 기죽게 하는 사람은 꼭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 만나면 나를 이끌고 다니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사 내 의견보다 자신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주장을 하며 이런 식으로 나의 길을 막아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아주 작은 기가 계속 발산이 되면서 이것이 모이고 모여서 나중에는 거대한 기의 덩어리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변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하여 우리 어른들 애들 기죽이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었죠.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길을 죽이는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사람을 요즘은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내 말을 중간에 잘라먹고 자기의 생각만 말하는 사람, 나의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자신의 말은 다 들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은 분명 여러분의 길을 사라지게 만들어 여러분을 망하도록 만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현실성이 없는 사람은 꼭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능성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물론 여러분도 저 사람 반드시 성공할 거야, 저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많이 하실 것이며 또한 스스로 이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아주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 분명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네, 만약 이를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충분한 번영과 행복을 얻고 계실 것이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항상 성실한 사람,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 걸음씩 전진해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공할 사람이고 또 번영할 사람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이 여러분의 곁에 계시다면 무조건 이 사람과는 친해져야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현실성이 떨어지고 다소 목적이 없고 또한 노력이 없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이에 라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네, 무엇 하나라도 배우려는 사람, 또 이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 또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과 같이 계시고 또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 역시 그렇게 변해가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나를 묵묵하게 밀어주는 사람은 무조건 알아보시고 또 가까이 두려고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참 많은 부자분들, 또 자신의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만나보면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비슷한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네, 이분들 모두 자신을 크게 도와준 사람이 있었다라고 다들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은인이라는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은인이 있으십니까? 만일 그러하시다면 여러분들은 나름 탄탄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인이 바로 자신을 묵묵히 믿고 지원을 해주는 사람인 거예요. 물론 배우자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조강지처라는 말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지게미와 쌀겨로 끼니를 이어가며 고생을 같이 해온 아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이런 아내 외에 단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의 곁에 이런 사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크게 번영하실 것이며 또한 여러분은 큰 행복을 얻고 계실 거예요. 네,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큰 기회를 주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저도 그러하였습니다. 또한 세상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다 그러하였습니다. 네, 여러분을 묵묵하게 믿어주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떠한 가치를 지불하고서라도 여러분의 곁에 반드시 두어야 할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한마디의 말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사람은 여러분을 흥하게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서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과 귀의 파장이 일치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본능이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하여 여러분의 본능이 그 사람의 귀의 파장을 오래도록 기억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 귀의 파장이 불편함을 느끼게 되면 이를 본능적으로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항상 인간은 좋은 것만 가지려고 하는 본능이 있으며 불편한 것은 피하려고 하는 본능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물론 이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람의 잔상이 얼마나 오래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아있느냐, 이를 판단해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말이죠. 여러분, 혹 어떤 사람의 말이 여러분에게 계속 기억이 되거나 또 그 사람의 이미지가 계속 남아있게 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인 것이며 또 그렇지는 않더라도 여러분의 기회 파장을 점점 강하도록 만들어줄 사람인 거예요. 물론 나쁜 쪽으로 기억되는 것은 제외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꼭 곁에 두시려고 하세요. 네, 여러분을 반드시 흥하도록 만들어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본능을 이용하여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에 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서 늘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순풍을 얻은 듯 행복함만 지속되기를 기원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